간혹 코안에서 약간 뭐 꼬릿꼬릿한 냄새가 났었어요. 아, 좀 피곤하면 그 부위가 좀 빨개져요. 아니면 좀 이렇게 부었다가 좀 가라앉았다. 매부리 수술을 했다. 그런 증상들이 가끔씩 있다 없다. 그러면은 폭탄 위험성을 시한폭탄 같은 걸 안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을 봤을 때 가장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바로 얘기할 매부리코에 대한 얘기다, 그죠? 상담을 오세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원장님, 저는 요 매부리만 살짝 갈고요. 그냥 코끝만 살짝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래요. 살짝. 살짝은 다 하고 나서 살짝이 되는 거지, 그 살짝을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 예전에, 요즘은 잘 없지만 등이 굽은 할머니들 예전에는 많이 있었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등 굽은 할머니가 고개 이렇게 바짝 들고 다니는 할머니 없어요. 등이 굽으면 머리는 다 처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등이라 생각하고 머리가 처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매부리를 가는 순간 코끝은 더 떨어져 보인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코끝을 좀 들어주는 부가적인 어떤 수술이 들어가야지만이 매끈한 코 모양을 그나마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코가 일단 커요. 그래서 실리콘 넣는 걸 싫어해요. 실리콘이 들어가면 더 커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매부리 있는데 피부가 얇아요. 이제 마치 이 주먹을 졌을 때 이 너클 부분처럼 뼈가 노출이 되면서 피부가 얇단 말이죠. 그래서 안에 있는 형태가 다 비치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 코끝은 대부분 처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서양인들처럼 날개 연골 자체가 발달이 아주 잘 돼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매부리가 있으면서 코끝이 처져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매부리를 갈고 실리콘을 안 넣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매부리 같은 경우는 뼈의 특성상 손톱을 가는 것처럼 매끈하게 갈리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까 그 매부리 있는 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부 표면의 두께가 얇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둘투둘한 게 비쳐서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리콘을 넣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도드라져 보이겠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이 옆에 프로파일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매부리를 갈면 코끝이 거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끝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가서 약간 이제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코끝을 세운다고 치면은 이게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요 부위가 꺼지게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 연고를 이렇게 덧대서 이거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수술을 한단 말이죠. 그나마 이걸 하면은 옆선이 좀 매끈해 보이겠지만 그래도 실리콘을 넣어서 매끈하게 정리한 것만큼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메꿔놓은 아이들은 언제든지 밑으로 처져서 다시 패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실리콘을 제가 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코뼈를 산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광대부터 산으로 이렇게 딱 뻗어 있는 거다, 그죠? 광대가 있고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매부리가 이렇게 있는 거다, 그죠? 이거 이제 간단 말이죠. 갈면은 위에가 이게 이제 평편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 왜 그 제사 지낼 때 과일 위에 이렇게 윗둥 자르듯이 위에가 이제 평편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산의 정상 부분이 평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면에서 보면 하이라이트가 없는 거예요. 콧대가 없어 보이고 여기가 뭉툭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실리콘을 넣어주면 콧대가 하이라이트가 딱 트면서 윤곽적으로도 좋아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얇게라도 이제 실리콘을 넣는 걸 권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부리에도 타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코뼈가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있고 코뼈는 밑에 바닥에 있는 거죠. 그리고 혹처럼 뭔가 이렇게 뼈가 덧붙여서 매부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뼈의 아래쪽은 점막이겠죠. 콧구멍으로 통하는 점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타입은 뼈 자체가 이렇게 휘어진 매부리도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뒤꿈치 부분은 뼈 두께가 되겠다, 그죠? 자, 요 두 개는 매부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 이거는요, 이거 그냥 다 갈아버려도 구멍이 안 나요, 밑에. 뼈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구멍이 날 리가 없다, 그죠? 근데 이런 타입일 경우에는 이거 갈다가 뼈 두께 뚫리는 순간 이제 구멍이 나버려요. 이게 중요한 게 구멍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의사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뭐 이만큼씩 나는 게 아니에요. 구멍이 굉장히 미세하게 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의사들이 모른단 말이죠. 구멍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실리콘을 안 넣으면 그 위에 있는 피부가 요 위에 있는 조직, 피부들이 이걸 덮겠죠, 이 구멍을. 그러면 별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실리콘이든 뭐든지 이물질을 넣어버리면 이 사이 아래쪽에 이제 공간이 뜨면서 여기서 이제 염증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염증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몇 년씩 있다가 난데없이 올라온단 말이죠. 한 2, 3년, 4, 5년 그냥 멀쩡하게 지내요. 지나다가 난데없이 부어서 온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약간 전조 증상처럼 환자분들이 알 수 있는 팁이 있어요. 간혹 코안에서 약간 뭐 꾸릿꾸릿한 냄새가 났었어요. 아, 좀 피곤하면 그 부위가 좀 빨개져요. 아니면 좀 이렇게 부었다가 또 가라앉았다. 내가 매부리가 심했는데 매부리 수술을 했다.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가끔씩 있다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 거고, 폭탄 위험성을 시한폭탄 같은 걸 안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부리를 그냥 단순하게 갈아버리는 아주 쉬운 녀석으로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 네, 큰 코들, 매부리 있는 큰 코들 다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